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귀여운 아기가 지금 뭐라고 있나요? 맞아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지호야, 유곤 지금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지? 맞아. 공놀이 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똑똑한걸요? 그래서 오늘 삼촌이 지호에게 선물을 줄게요. 맛있는 사탕이야. 아우, 맛있어. 어때? 맛있어? 민수 삼촌의 달콤한 칭찬에 지호 공주님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어떻게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해. 살면서 이런 위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을 익혀둔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예쁘니, 플리즈. 제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어요. 저 잘 온 거 맞나요? 네, 잘 오셨어요. 제가 응급처치법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위급 상황.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필수 응급처치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청주 서부 소방서를 찾아 우리에게 유용한 응급처치를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돌연사. 갑자기 심정지가 왔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심폐소생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반인분들이 옷이 패딩이나 코트로 덮여있으면 어느 정도 열어주세요. 양 유두의 사이 가운데를 압박 위치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유두와 유두 사이, 가슴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압박 위치입니다. 그 위에 한 손을 올리고 나머지 손을 포개서 깍지를 끼는 것이 첫 번째 준비 자세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보면은 거부감이 생겨서 환자와 약간 거리를 두게 돼요. 겁이 생기니까. 그렇죠, 겁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환자와 거리를 두게 되면 네.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도 수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수직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가까이. 환자랑 최대한 가까이. 내 무릎에 환자 몸이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셔야 돼요. 설민수 작가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무릎뿐 아니라 양팔과 환자의 몸이 직각이 되도록 엉덩이를 들어 상체도 환자 가까이로 기울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오로지 팔의 힘으로만 누르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119 대원분들이 오기까지는 네,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팔의 힘으로 가슴 압박을 하다 보면 5분만 지나도 성인 남성이 땀이 범벅이 되고 팔에 쥐가 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목욕탕 가면은 쇄신하시는 분들이 네. 팔로 안 미시고 그렇죠. 몸으로 해주시잖아요. 오래 미시기 위해서. 진정한 고수는 몸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느낌이죠. 심폐소생술은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머, 세상에, 저기요. 저기요, 검은색 조끼 입은 아저씨, 119 신고 좀 해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좀 요청해 주세요. 어떻게 예,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요. 예, 여기 심장 충격기하고 그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이때 손바닥 아랫부분이 환자의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두 사람이 2분 간격으로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두 번째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분들만 사용하시는 기계 아닌가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네. 최근에 영화관이나 공공장소에 비치가 되게 돼 있어서 일반인분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 보면은 자동으로 다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사용법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원 버튼을 킨 다음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패드를 네. 붙여주셔야 돼요. 아. 여기 보시면 패드 위치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부위는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쇄골 아래 그리고 왼쪽 유두 바깥쪽 아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붙여주세요. 정확한 위치에 붙였다면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기 충격을 실시하십시오. 전기 충격 주겠습니다.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다시 실시해주세요. 심폐소생술 실시. 안내멘트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전기 충격을 반복하는데요.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겁먹지 마세요. 당신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저 정말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바로 기도 폐쇄시 처치하는 기술인데요. 네.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폐쇄 응급 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법입니다. 대부분 기도 폐쇄 환자는 이렇게 V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을 잡고선 도와달라는 신호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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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슬픔이. 먼저 내가 성급하게 가서 도와주기보다는 환자한테 어느 정도 기침을 유도를 하셔야 돼요. 이 방법으로 기도 폐쇄를 50% 이상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한번 다리 좀 벌려주세요. 환자의 가랑이 사이에 내 다리를 넣어서 안정감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와 최대한 밀착한 후에 내가 누르고자 하는 위치를 한 손으로 위치를 잡고 포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는 환자를 앞으로 숙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자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숙여보세요. 그 다음에 환자의 체중을 이용해서 나는 가볍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기만 하면 몸의 압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체중을 잘 이용한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한번 당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맥혔지만 뭔가 진짜 나올 것 같은 그런 아프실까 봐 세게 못했는데 네. 조금만 세게 해도 진짜? 어? 진짜? 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네. 민수 씨, 화난 거 아니죠? 오늘 주먹진 손은 아까 말했던 그 명치랑 배꼽 사이에 대주시고요. 소방서에 단체로 신청하면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하임리히법을 보다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는 하나, 기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둘, 평소에 틈틈이 연습해두셔서 실제 상황에 대비하세요. 어떡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 시행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영아 기도 폐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머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기의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V라인을 아기 턱에 완전히 밀착. 어느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네. 완전히 밀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아기 몸을 쳐도 머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디를 치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몸무릎 받쳐줘야겠죠. 거의 비슷한데요. 바로 쉽게 가랭이를 내 팔에만 넣어주면 어디를 치던 아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집니다. 아기가 안정감이 들도록 몸을 잘 받쳐주세요. 그래서 의자 끝에 걸쳐 앉으신 다음에 내 팔과 허벅지를 최대한 밀착해주는 게 중요해요. 영아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안전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기 등을 쳐주고요. 아기의 몸을 돌려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이 동작을 번갈아가며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응급처치법, 잘 기억하셨나요? 자, 여기 지우야. 아우, 맛있어.
어때? 맛있어? 사탕이 목에 걸렸군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아 지호야. 삼촌이 구해줄게. 배운 대로 하임리법을 시행하는 민수 삼촌. 아 정말 다행이네요. 지호야 이제 괜찮아? 나도 고마워. 어떠셨어요? 실제로 지호가 아까 연기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던 적이 있나요? 네, 아이가 어릴 때 그 누워있을 때 사과를 이제 갖고 장난을 치다가 네. 그게 목에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사과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하임리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애기도 뭐 뒤집어보고 뭐 손가락도 넣어보고 네. 해서 결국 빠지긴 했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때 보고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아기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황하지 않고 좀 아이를 이렇게 응급처치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을 배우고 기억해 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익혀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